나이 먹고 싸우면 주로 단소 살인마. 먼저 치진 않아. 그렇지. 집에서 연습해서 나가서 때리세요 사람. 사사로운 만화 세상. 세상만사. 오랜만이네. 네. 아, 나 지금 잠깐 잘못한 줄 알았어. 그 무비 이거 나야 되는데. 되게 오랜만. 야, 이거 좀 바꿔라. 세상만성. 세상만성. 3시즌 들어서는 처음이죠. 네, 만화 쪽을 하는 건 싸움 주제에 어울리는 작품 홀리랜드라는 작품 준비했고 이 작품이 2000년에서 2008년 영 애니멀이라는 곳에서 이제 연재된 작품이고요. 모리코우지 작가의 데뷔작. 네. 영 애니멀이야? 젊은 짐승이. 모르겠어. 점프랑 좀 다른 계열의 만화 잡지사. 아, 영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영 애니멀. 네. 인기가 많았어요? 네. 이게 총 18권짜리 작품이고 이 작품 읽다 보면 이제 작가의 경험담이나 네. 싸움에 대한 논리가 이제 작가의 말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이유는 작가가 고딩 시절에 싸움질 했던 경험하고 실제 복싱하고 공수도를 수련하기도 했대요. 예. 그리고 작가 자체가 체격이 되게 좋아해요. 일본인인데 키가 183 그리고 몸무게가 85에서 95 정도. 네. 그 완결 당시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꽤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 작품은 이제 고딩 시절에 친구였던 미우라 켄타로라는 이제 친구가 아이디어를 이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됐는데 이 미우라 켄타로가 누구냐면 같은 잡지사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을 연재한 사람인데 그 작품이 베르세르크. 역작이지. 네. 작가가 이제 최근에 사망해서 네. 베르세르크가 연재 중단의 위기에 놓였었거든요. 근데 이 모리코우즈랑 너무 친해요. 그래서 모리코우즈가 살아 생전에 여러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코우즈가 이 홀리랜드 작가 가 이제 이어 받아가지고 지금 네. 연재를 지금 아 하고 진짜 있어요. 마무리하는 거야? 네, 네. 우와 네, 그렇게 됐고 홀리랜드는 일본에서 드라마화 됐고 그다음 한국에서도 됐는데 이거 평이 좋진 않아요. 슈퍼 액션 보고 있잖아. 네, 찾아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 만화 작품은 현재는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를 좀 얘기 드리면 시모키타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에 이제 불량배 사냥꾼이 있다라는 이제 막 소문이 도는데 이 불량배 사냥꾼이 누구냐면 카미시로 유라는 그 주인공 학생인데 얘가 매우 곱상하게 생겼고 폭력하고도 되게 거리가 먼 이런 애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얘가 학교 폭력으로 히키코모리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심한 우울증도 걸려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그마저도 못하고 이제 방에서 뭐 하나 이렇게 심심한 차에 이제 복싱 연습을 하자 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제 복싱 연습을 하거든요. 복싱 연습을 막 복싱을 글로벼. 근데 집에서 이 스트레이트를 막 5천 번 하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수련을 한 그 사진 그려져 있는 그런 책 많았는데 많지 풍푸도 있었고 좀 여기서 좀 만화 같은 설정이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거리에 나갔는데 이제 불량배들이 얘가 이렇게 뭐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시비를 걸어왔는데 역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그런 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이후로 자꾸 이제 요 불량배 사냥꾼을 손봐주기 위해서 싸움 좀 한다는 하는 놈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이 유라는 주인공이 이제 대결하게 되면서 이 거리에서 과연 1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네,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좀 보셨어요, 형님들? 아, 좀 봤죠. 다 보시진 돼요? 않으셨죠? 다 못 봤어. 허리가 아파서 다 못 봤어.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총평? 그냥 어떻게 보셨나? 눈으로 봤어요. 엎드려서 봤을까? 허리 아파서. 싸울래요? 아니, 나는 이 작화가 이게 잘 그렸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 거기서 몰입도가 좀 그랬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빌드업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뻔하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본 청춘물이다 보니까 교복 뒤태가 나오는 거는 좋았다. 이 뒤태를 넘어서 약간 거의 뒷반스 느낌이 더 막 뒤가 너무 이렇게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잖아요. 카메라가 그래서 그런 건 좋았다. 진짜 이렇게. 아 대단하다. 이 작가가 이게 데뷔작이기도 한데 사실 그림 실력 이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그 다음 작품도
뭐 그림 실력이 확 발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왜 슬램덩크 작가는 이게 그림 발전하는 게 점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 초창기 때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한결같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림 작화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사람. 박 부장님은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뭐야? 그래서 조용했구만. 지난주에 너무 바빴어. 그래서 조용했어. 야, 방송 망했다 야. 이게 아까 그 밀키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싸움을 처음에 못하던 애가 네. 점점 이제 잘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 조금씩 다른 류의 애들이 덤벼오거든요. 네. 뭐 유도했던 애, 검도했던 애, 뭐 킥복싱 배운 애 뭐 이런 애랑 하면서 이제 애가 싸우기도 하는데 늘 잘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원래 유약했고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싸움에 너무 이렇게 투지가 막 있는 애가 아니어서 어쩔 때는 엄청 분노하고 싸우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나약하게 꼬꾸라지기도 하는 네, 그런 애라 보다 보면 때로는 답답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뭐 본인을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냐면 이 부분에서 아주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마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어. 근데 얘가 얘를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끌리는 거야. 끌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썸이 막 지내다가 이게 둘이 어쩌다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탁 눕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애는 이제 마음의 준비했어. 근데 얘가 워낙에 이제 왕따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이 이쁜 애가 네. 날 좋아할 리 없어라고 생각한 거야 그 순간. 그래서 그럴 리 없어 하면서 빡 하고 나가버리고. 얘네 조졌네. 이렇게 좀 답답한 캐릭터이기도 해요. 보다 보면 속 시원한 그 사이다 장면을 원하는 요즘 독자들한테는 네. 보기에는 때로는 되게 답답한 그런 캐릭터인데 한 가지 요즘 웹툰하고 좀 다른 느낌이 뭐냐면 요즘 웹툰은 그냥 자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웹툰 중에 이제 좀 싸움 독학이라는 웹툰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주인공이 되게 나약하고 빵 셔틀이나 하던 애인데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수련해가지고 일진들 하나씩 잡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더 강하고 막 범죄 엮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이거는 이 학생에게 되게 초점을 맞추고 독자가 이 캐릭터한테 약간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캐릭터에게 조금은 동질감을 좀 느낄 수도 있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변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고 스스로 변하길 원하면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주거든요. 야, 끝까지는 못 봤는데 거기서 약간 멘토처럼 그 네. 싸움 좀 잘하는 친구하고 그쵸. 계속 치고 박으면서 기술을 전수하잖아. 네. 결국은 걔도 좀 넘어서요? 이 주인공이 여기에 이제 주인공 외의 인물들을 좀 얘기하면 처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마사키라고 마사키. 아까 그 마이라는 여자의 오빠예요. 이 마사키는 어떤 애냐면 거리의 싸움 중에는 최상이에요. 얘가 최고인데 원래부터 복싱이나 킥복싱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워낙에 센스가 좋아서 그런 싸움을 많이 하던 애인데 그러니까 워낙에 격투 능력이 좋았던 애인데 한번 그 선배들한테 린치 한번 당해요. 린치 당하고 그다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던 애인데 그 한번 린치를 당하니까 얘가 이제 거리로 나오거든요. 학교도 다 그냥 그런 거 부활동도 안 하고 나왔다가 네. 유를 보면서 이제 약간 뜨거운 감정을 느끼죠. 근데 마지막에는 둘이 싸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감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유라는 이 남주가 너무나 성장하는 걸 보니까 네. 이 마사키도 얘랑 한번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초창기에 한번 싸우긴 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얘를 잠재우기 위해서 싸운 거고 네. 저쪽에서 덤벼드니까 마지막은 얘랑 한번 남자 대 남자로 우리가 영화 파이트 클럽 보면 그런 느낌으로 싸워요. 누가 이겨요? 유가 이겨요. 아 주인공 이겨? 네. 그리고 마사키는 이제 그 실력으로 이제 그 격투하는 사람 네, 네.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바꿔서 가는데 이제 거의 무패의 그런 애로 그려지면서 끝나고 효고라는 애도 나와요. 네. 얘는 이제 공수도 배운 애인데 유랑 항상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그런 학생. 얘는 중간까지 계속 망가지는 캐릭터인데 예, 나중에 좀 얘가 정신 차리는. 요시 하고 때려. 원래 요시 하고 때려야 되잖아. 요 작품을 좀 보다 보면 이 주인공이 진짜 길거리에서 엄청 잘 싸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싸워요. 나중에 가면. 근데 요런 만화 이런 게 특징이 있어. 요런 만화나 격투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되게 잘 싸울 것 같은 기분에 잠깐 휩싸일 때가 있어. 아, 그렇지. 나도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거. 김도환 영화 같은 거 보고 밖에 나오면 되게 잘 싸울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혹시 형님들이 거리의 최고 싸움꾼이 되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다른 캡장 여자 뺏기. 꼭 그쪽이야. 전 폭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싸움 짱이 되면 누굴 때리러 다니는 거는 이제 재미 없을 것 같아. 누군가 좀 높은 상대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막는다. 최고 내가 최고 싸움꾼인데 쟤들은 모르는 거지. 아쟤 몰라. 막 시비 걸고 막 걸리고 막 이런. 아 일부러 걸려. 일부러가 아니라 뭐 괜히 이렇게 걸릴 때 있잖아. 우리 술 먹고 할 때 괜히. 잠깐만 이모나. 그 숙녀를 잠깐 놔주지 그래. 그렇지. 정의의 주먹이 간다. 이러면서 가야지. 그렇구나. 우리 형님들 아무 생각 없네.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그 이 만화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이 일본 만화의 재미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너무 레벨업하는 과정이 반복 그 패턴이 너무 비슷하다거나. 네, 반복돼요. 그죠. 그게 조금 그것만 좀 바꿔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요 작 제가 보기에는 이 일본 만화의 시장이 조금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늘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작가가 생각한 거보다 아마 이렇게 양이 늘리면서 길어졌구나. 네, 조금씩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만화 중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저기 뭐죠? 그 대장군 나오는 게 뭐죠? 용소야. 아니요. 아니야. 맞다고 할 뻔. 아 킹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장형 만화거든요. 근데 그 킹덤은 조금 그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의 패턴이 다르니까 볼 때 안 지겹거든. 역사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만화가 좀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작가가 원래 그 주인공 성장물을 되게 좋아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다음 편에 나온 게 이제 홀리랜드 다음에 나온 게 아일랜드야. 근데 아일랜드는 이제 섬이잖아요. 네. 이 섬에 원래 그 하려고 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 섬에 다 보내요. 네. 그래서 알아서 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남자 주인공도 되게 처음에 약한 존재였다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원래 그런 류의 주인공들을 좀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5권까지 엄청 빠르게 보고 6권부터 10권까지 지금 아직까지 다 뒤에는 못 봤는데 6권부터 10권까지는 조금 그 패턴이 너무 비슷해서 14권까지 그래요. 아 그래요? 14권까지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싸우다가 한 대 맞아보면 뭐 그런 거 없고 다리 후들후들 하거든 갑자기. 딱 맞는 순간 만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지 실제로 이렇게 맞았을 때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기술 많이 해주거든요. 네. 길거리 싸움은 우리가 보던 이제 그런 격투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한두 대 때려서도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싸움이 우리가 만화에서 싸움은 때로 멋지게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성장하는 거에 맛이 있지 싸움이 되게 멋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야, 사실 나이 먹고 그거 멋있으면 어떡하냐. 나이 근데 먹고 싸움은 주로 단소 살인마. 먼저 치진 않아. 그렇지. 큰일 나는 거 알거든. 돈 나오니까. 저는 요 작품을 이제 2000년대니까 제 20대 때 본 만화거든요. 네. 근데 요 때는 왠지 그 집에서 보다 보면 그렇지. 괜히 주먹도 한번 뻗어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봤던. 네. 아마 지금 우리 세대 때 요 작품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 옛날 만화의 그 감성을 좀 느낄 수는 있어요. 웹툰이랑은 비교가 확대요. 확대요. 확대고 네. 진짜. 요즘 웹툰은 그냥 되게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캐릭터의 빌드업보다는 스토리 위주. 그런 식의 만화예요. 네. 이 옛날 만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끔 뭔가 빌드업들이 있거든요. 네. 뭐 과거도 보여주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속마음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우리가 이 친구를 막 응원하게 되죠. 그 영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 그래요? 네.
우리 형님들이 너무 안 보셨어. 안 보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요. 지금 아니, 게을르셔가지고 아니, 되겠어? 봤어, 봤어. 어? 절반 정도 봤어. 총 18권 중에 5권 봤는데 뭘 절반을 봐요. 앞으로 18만 원 나왔으면 절반 5만 원 줘. 어? 절반이라고 9만 원 주지 말고 5만 원 주라고. 저도 약간 거들면 잘 만든 거 중에 하나는 디테일이 엄청 좋아요. 이제 어. 제가 옛날에 운동 뭐 유도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 유도 기술 같은 거 보면 잡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 아는 애들 그거랑 대부분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집에서 연습해서 나가서 때리세요 사람. 아, 주제가 싸움이라 싸움 같은데 작품 가져왔더니 뭐 이렇게 아유 정서적 싸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폭력 싫어하시는 박 부장님. 아니 나는 오늘은 원래 도와주려 했는데 그냥 진행으로 빠지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원래는 좀 도와주려 했는데 나한테만 지랄하네. 야, 한번 싸워야겠다. 안 본 사람도 있는데. 어? 그다음에 몇 권처럼 싸울 거야. 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미키 형님. 어? 안 싸우셨어요 평소에? 길거리에서 싸우신 적 없어요? 길거리 주먹 싸움? 네, 사람이랑 길거리 싸움 안 해봤어요? 길거리 아 그걸 비리비재하고 하는 건가 원래 그런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주먹 싸움을 나 혼자 하는 건 많이 하지 오다가 저걸 팍팍팍 섀도우 섀도우 눈빛이 팍팍 이렇게 딱 가는 거지. 저는 마지막으로 싸웠던 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한번 얘기했잖아. 그게 최근이라고? 그때 50대 아저씨랑 그래 50대 아, 주먹 다짐 한번 했겠지. 미역 형님 없어요? 아 진짜 싸움? 나는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주먹 싸움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발만 쓰잖아 형은. 난 싸우면 죽어. 김쌤도 싸워본 적 있어? 저요? 저 없죠. 뭐야? 뭐 있는 줄 알았네. 없어 없어. 아 근데 여기는 저는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고 보는 게 축구 있죠. 네. 진짜 너무 무식하게 해요. 난 여기 얘기만 들어도 난 그 조기 축구 이해가 안 돼. 여기 정말 정글이야? 아, 정글이 아니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선을 좀 넘는 팀들이 가끔 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얘기 들어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 리그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그 자체가? 그 이기고 싶구나. 그게 이제 아니 한 11명 중에 한 두 명이 꼭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담그기 위해서 또 우리도 집어 전문 용어 나오잖아. 네. 조기 축구에 담그는 용어가 나온다고. 담거 뭘 담거? 저놈 담근다가 이제 나오죠. 발도 진짜 세게 차고 막 이래요. 중간에 쓱 밟고 네.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팔도 쓰고 팔 이게 아니라 부상이 어느 정도냐면 다리 뼈가 아예 으스러진다든지 막 이 정도로 한다니까 여기는. 가서 한번 부딪히면 소림 축구해요? 어? 여기 팀 이름이 홀리랜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여기 진짜 세게. 뭐야? 씨. 아무도 안 봤어. 망했어. 씨. 아니야 봤는데 이제 이거를 이거 배워서 이제 나가 싸울까봐 좀 자제한 거지. 나이 먹었으니까. 영화 하세요 영화. 영화 낫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영화를 계속하니까 아니야. 누군가가 영화 좋아. 만화를 해라. 더 무비. 이거 좋아. 만화를 하라고 해서 만화를 했더니 나는 이 18권을 다 봤네. A18.